어느 한적한 주차장, 군소를 닮은 아기가 찾아왔다. 전라도 아기가 속초에 왜 왔냐고. 곤이 손모가지 날리고 아기찜 먹으러 가려고. 들어가지. 어이, 4885. 출입문이 열립니다. 아따, 식사하셨어? 나도 군소 단맛 쓴바 보라비면 다 겪어본 놈이야. 손 올리지 마, 이 르알레키야. 곤놈 성깔이네. 바로 시작하지. 싸늘하다. 군소가 날라와 가슴에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아기보다 군소가 더 빠르다. 동작 그만. 내 빈대를 핫바지로 보이냐. 넌 정마담한테 개군소를 주고 나한테 참군소를 줬을 거예요. 내 말이 틀려? 시나리오 쓰고 있네. 예림이 급해 확인해봐. 배가 들지 마. 손가락 날아버린 게. 내 배가 참군소란 거에 내 전재산과 아기찜을 걸지. 넌 뭘 걸래? 좋아. 내 배가 개군소란 거에 내 전재산과 군소찜을 걸지. 빰빰빰빰빰빰 빠라라라라라. 개군소네? 개군소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내가 참군소고 봤다고! 아기찜 준비해, 이래끼야!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팡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이미 다 말씀드렸다. 아기가 져서 아기찜 바로 한다. 그래서 지금 바로 잡으러 가거든. 혼자 가기 싫어요. 아규랑 같이 가요. 개소리야. 렛츠고! 아유, 헤어밴드 조금 현타오네. 야, 김혜수, 너 아빠 1인 3역 하는데 너는 뭐했어? 나한테 소리치지 마! 자, 여러분, 이 아귀레기가 수심 30에서 250m에서 산다고 합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제가 낚시로는 절대 못 잡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잡냐? 바로 남촌 찬스. 근데 오늘은 그물을 좀 얕은 바다에 놔가지고 아기가 안 잡힐 수도 있는 삼촌 피셜이 있는데, 근데 왜 삼촌이 안 오시냐? 이게 안 잡힐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삼촌이 안 오실 수도 있다는 말이었나? 소갓내 리발. 여러분, 지금 아구호 출발했습니다. 아기구나 리발. 여러분, 오늘 건져올리는 그물은 대략 한 30m쯤에서 이제 건져올린 그물이라 거대한 아기 말고 조그만 아기가 잡힐 수 있는데 그래도 다 처먹을 거야. 여러분, 이제 그물로 건져올릴게요. 제발. 야기 불가사리 리발 내꺄. 성대 나왔고 순식간에 지나가죠. 삼촌이 마음에 드는 것만 빼세요, 그물에서.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 괜찮습니다. 자, 가다미 전복소라요. 이야, 여러분, 소라인데 이게 전복소라라고 합니다. 비싼 거라 봅니다. 지금 여기 살 나온 거 보세요. 살 보세요. 와, 여기 있어. 걔도 가자미예요. 광어 새끼. 아, 버려. 자, 여러분, 이거는 청가자미입니다. 아까 광어랑은 좀 달라요. 좀 더 순하게 생겼어요. 배가 노랗잖아. 배가 노랗네. 아, 버려. 청가자미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자, 삼촌 던지기 실려. 보세요. 버려. 자, 여러분, 해 떴습니다. 아기 나올 거예요. 뭔 상관이야. 저 뭐지? 저기 도루묵에게 발악하고 있네요, 여러분. 미안해, 어쩔 수 없다. 삼촌을 살려주지 않을 거야. 진호래미구나. 이야, 이제 아기 올라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내가 걱정되네. 전복소라 또 나왔습니다. 전복소라. 이거 진짜 실하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두 마리네. 암순이. 와, 여러분, 저게 도치라고 엄청 퉁퉁한 녀석인데. 여기 빨판으로 몇 개 붙어 있는 애들이에요. 귀여워. 잠깐만, 뒤집어 볼래? 너 좀 상마이 닮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좀 개구리 같이 생겼죠? 아이고, 화났다. 아이고, 화났다. 삼촌한테 가서 먹혀. 여러분, 이제 마지막 그물입니다. 여기서 나와주면 돼요. 네, 뭐 잡았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삼촌 피셜이 맞았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다시 삼촌 배를 타러 다시 또 이 시간에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올게요. 내일 봐요. 라탕라탕. 무조건 잡는다. 아, 귀래끼야. 자, 여러분, 다시 왔습니다. 지금이 아침 7시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침에 못 일어나가지고 그냥 아구찜 사먹을 뻔했어요. 오늘은 제발 잡힐 겁니다. 어제 삼촌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야, 원래 이 한 마리라도 잡히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없냐. 바로 잡으러 갈게요. 오늘 조금은 깊은 바다로 가야 때문에 삼촌이 지금 좀 달리고 계십니다. 너 내일 롱 가래라. 아유, 손 개창피하다. 여러분, 아구잡이 한번 시작해볼게요. 아구 한 마리만 걸려라. 한 마리만. 광어 새끼요? 버려야 돼. 아유, 잘가. 자, 그럼 지금 도치라는 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잡았었죠?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 버려져라. 자, 여러분, 저거는 성대입니다. 성대. 성대도 먹으면 맛있다고요. 꼭 살렴. 네. 아, 이거 햇바다처럼 생겼다. 저거는 삼촌배 타면서는 처음 봅니다. 수산시장에 많이 있더라고요. 버려. 자, 여러분, 이번에 저번에 잡았던 도다리 나왔습니다. 도다리 가시고. 자, 여러분, 서대가 또 왔습니다. 원래 서대 많이 잡혀요? 예측서 많이 들었어요, 지금. 아, 꺼지시고. 서대가 또 나왔는데 만시창이가 됐거든요. 이게 문어가 잡아먹고 도망간 거라고 합니다. 아유, 맞아먹어. 이면수. 아, 이면수예요? 뭔가 돌고래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불가사리 어서 오고 조심히 가고. 해삼이요? 야, 해삼 크다. 딱 내 거보다 조금 작네. 전복서라 세 마리가 지금 붙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 서대입니다. 진짜 많네. 버려. 자, 여러분, 통통한 도치가 떠올라옵니다. 야, 얘 크다. 생기게 너무 황소개구리야. 어우, 잘 가. 아, 묵직하다, 쟤.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 따라입니다. 마지막 따라입. 이거는 강도다리. 강도다리.
자, 여러분 지금 뭉툭한 도치레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촌은 지금 공 가지고 놀고 계신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 다라이가 점점 채워져 가는데 꽤 빠르기 때문에 분명히 한 마리 올라올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삼촌이 악어 올라오... 아, 악어 올라오... 야. 왜요? 오! 이야! 광어 사이즈 보세요. 광어 이를 조심해야 됩니다. 광어가 이 잘못 물리면 얼굴 보세요. 입 벌린 거 보세요. 이야! 버려. 이야! 자, 여러분 악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악어! 야!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아니요, 괜찮아요. 이야! 드디어 잡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개전보 같은 거 하면은 이게 물 거예요, 얘가. 얘, 오! 이거 보세요. 얘들이, 오! 얘들이 굉장히 싸놨기 때문에 이 보세요 이 이야 더 끝나면 있으면 이제 볼게요. 아 진짜 나왔다. 와 이거 여기 물 아니야. 그렇게 꼬리 살랑살랑 헤엄치지 마. 제가 근데 좀 궁금했어. 와 잠시만 고마워. 이가 론나 매력적이네. 양악해야겠다 리발렛. 와 진짜 마지막 따라의 거의 끝판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꼭 담은 게 론나 귀엽네. 뽀뽀 가위가버릴라. 이제 지금 바로 육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왔다 가자. 잠깐 여기 육지에 있어. 잠깐만. 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입 닫아 먼지 들어가. 나는 라가리 닫을게. 어이 고강이래리 미안해. 어이 김상만이 니 이게 뭔 줄 알아? 이게 악어야 이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악어를 잡아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는 도중에 회사했는데 어쨌든 지금 롯나게 싱싱한 상태니까 바로 지금 손질 한번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북한 사람인데 리발. 자 여러분 이제 무시무시 악어를 손질할 건데 여러분 이 안에 지금 뭐 있는데 혓바늘 났나 보다. 악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납작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먹이를 먹을 때 유인하는 유인책입니다. 자 요걸로 달랑달랑 해가지고 낚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물고기가 이거를 먹으러 오다가 이렇게 입을 롯나 이렇게 크게 벌리고 있다가 물고기가 들어오면은 그냥 라삭 리발 나왔다가 바다 속에서 낚시를 하는 애끼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악어가 빨리 못 움직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손으로 하잖아요. 아마 지금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제일 지금 빠른 걸 거예요. 자 일단 한번 씻기자. 어휴 점액지 봐라. 아이 군손이? 워터야 조조조조조 입으로 먹어. 먹고 뱉어. 먹어 뒤로 뱉어. 자 그럼 여러분 살아있는 악어를 잡을 때 눈쪽 뼈 있거든요. 눈쪽을 이렇게 잡든가 아니면은 여기 겨드랑이 보시면 살이 있습니다. 자 이 겨드랑이 쪽을 이렇게 잡아도 돼요. 이게 제일 안전하고 그 다음 눈쪽이 안전하니깐요 날아가자. I believe I can fly. 자 그럼 먼저 가장 중요한 라가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기 전에 의식 같은 걸 하나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할 때 제대로 해야죠. 칭 차 샹샹샹샹. 아 이 소리 너무 듣기 싫어. 사람의 표정이 왜 그래요? 아 이거 싫어하는구나. 이 소리 싫어해요? 라가리를 제거하려면요 옆으로 살짝 돌려가지고 자 이쪽을 라삭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자르고 얘를 이렇게 쭉 당기면은 라가리가 찢어질 겁니다. 라가리가 좀 찢어져라. 짠! 라가리 보세요. 자 이 라가리 같은 경우는 말린 다음에 술안주로 해서 드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버릴게요. 자 그리고 뒤집은 다음에 여기를 살짝 이렇게 따줘요. 자,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칼로 놔도 되는데 칼보다는 손으로 쫙쫙 찢어줍니다. 자 이렇게 찢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요게 간입니다. 간. 이 간이 바다의 3대 푸아그라라고 굉장히 영양가가 진짜 해삼의 고노와다는 비교도 안 될 정도 그냥 롯나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라삭 사무라이 워터야. 자 이렇게 씻은 간을 물에 담가 놓으면 돼요. 찬물에. 자 그리고 나서 또 먹을 게 있습니다. 바로 요 흰색 요겁니다. 요게 뭐냐면 위에요. 위. 이 간이랑 위는 이따가 수육으로 해 먹을게요 따로.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가 시작된 뿔이 있죠. 보이세요? 보이세요? 뿔이 보이세요? 아 뭐야. 질문 상대가 이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카메라만한테 계속 보이세요? 보이세요? 뭘 개났댔네 오늘. 라사 위에 뭐가 있는지 볼게요. 야 얘는 아무것도 없네. 아이고 아무것도 못 먹은 아구를 내가 잡았구나. 개맛있겠다. 자 그럼 이래기는 바로 씻을게요. 카메라맨 빨리 오세요 빨리. 라상 워터야 조조조조조조 간이랑 같이 넣어둘게요. 자 그래서 아, 요 나머지 애들 있죠? 전부 다 버려주면 됩니다. 떼서 아밀리 마켓 창자 여기 채반에 일단 다 넣어줄게요. 이 살들은 워터야 조조조조 다 손질한 악어를 여기 위에 올립니다. 올라가. 에? 뭔 소리야? 눈 소리 안 났어요? 안 났어? 에? 자 여러분 위에다 올려버리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말려둘게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뭐가 좀 더 맛있게 처먹을 수 있다 그래요. 말리러 가자. 경상도 하기 내가 잡았다. 김상만 너 따라와. 자 여러분 여기 세탁기 위에서 조금만 젖어줄게요. 이따 보자. 이 아구 살들이 푸둥푸둥하게 말라지는 동안 위랑 간을 숙회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따라와. 빨리 와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물을 받아요. 워터야 냄비 킹 그리고 바로 파이. 미안해. 물에다가 소금을 조금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다도 좀 넣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넣을 건 여기요 요 맛술. 어너너너너너너. 그리고 끓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저 화장실 좀. 이런 거 찍지 마.
자, 그러면 이렇게 기포가 슬슬 올라오면 위부터 바로 입장. 자, 그리고 요 간까지 자, 이렇게 한번 푹 삶아줄게요.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지금 다 익은 것 같거든요. 건져줄게요. 버려. 자, 이렇게 채반에 거르고 수육 거의 끝났는데 저 수육이랑 같이 먹을 야채가 필요합니다. 미나리 먹고 미쳤냐 미... 죄송합니다. 라삭삼을 라삭고로도 다 떨어졌네. 자, 얘네를 들고 빨리 와. 이거 부어버려. 네, 죄송해요.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았죠. 파야 살짝 데쳐줄게요. 진짜 살짝. 자, 여러분 5초만 데칠게요. 5 4 3 부라야. 채반 위에 바로 올려버릴게요. 일로와 미상순아. 이렇게 준비된 것들을 조금 이따 아기찜이랑 같이 먹을게요. 그럼 지금 바로 아기찜 렛츠고. 이 아기가 아주 부둥부둥하게 잘 익었어요. 와, 얘 살 탱탱한 거 보세요. 가자미살 같아요. 저번에 먹었던 가자미살이랑 비슷한데. 자, 일단 이렇게들을 프라이팬 찌 그리고 바로 어이. 아, 아기를 여기다 다 넣어버리고. 자, 여기다가 물을 넣지 않고 맛술만 한 12스푼 정도. 하나 둘 셋 12. 이렇게 넣고 한 10분 정도 푹 익혀줍니다. 왜 물을 안 넣냐면요, 아기 자체에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이 계속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아기가 익는 동안 아귀찜에 양념 소스를 만들어줄게요. 따라와. 빨리 와, 이 미나리 확 부어버릴라. 미안해요. 아, 요새 확 돌아버리네. 자, 여러분, 소스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양파를 끼 떨어뜨리자마자 라삭삭. 잘게 조진 양파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럼 찍지 마. 찍지 마. 양조절 실패한 거야. 자, 그리고 양파 위에 로추가루 4스푼, 맛술도 4스푼, 멸치액젓 4스푼, 진간장 2스푼, 라즈마늘 1스푼 버리고 2스푼 버리고. 자, 그리고 이걸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좀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바로 생강가루입니다. 아니면 생강을 잘게 썰어도 되고요. 일단 뭐 저는 생강가루를 열어버려. 아, 맞다, 광고 아니에요. 일단 광고 안 들어와요. 조금만 넣을게요. 자, 이 생강을 제가 꼭 넣으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생강을 넣음으로써 약간 이 잡내 같은 게 잡혀준다는 거 구라예요. 방금 지어낸 거예요. 그냥 넣으려요, 레시피에서. 그리고 마무리로 흩날려라 후추대기. 퐁퐁퐁퐁. 이렇게 다 넣고 바로 조조조조조조. 야하! 김상만 밥 먹어라. 리브로. 아, 어떡해. 아, 이거. 아, 다행이다. 껍질 맡았다, 껍질. 속살은 괜찮거든요. 오히려 데리야끼 소스 느낌 나서 더 맛있어 보이는데. 3,000배 한번 더 탈 뻔했네, 리발. 어쨌든 지금 소스는 완성됐습니다. 자, 일단 이 소스 이대로 두고. 자, 이런 거 찍지 말라고. 몰래 추가하는 거잖아. 몰래 나 혼자 맛있게 먹으려고. 편집자분 편집하세요, 이거 전부 다. 자, 여러분 이제 찜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워터야. 디디디디디 팅 파이. 이제 그 파이 안 할래. 오늘만 지금 한 4번째가 지금.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자, 바로 여기 된장을 한번 퍼가지고 여기 풀어줍니다. 조조조조조. 자, 그리고 뭐 아구찜 해물찜 하면 해물 아니면 아구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렇죠, 바로 콩나물. 야, 여러분들도 그냥 음식점 하시면 이게 해물찜인지 롱나물찜인지 잘 모를 때 있을 거예요. 콩나물을 여기다 넣어요. 투하.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만든 양념장에 반 정도만 넣어줍니다. 넣어. 자, 이 아구찜을 좀 더 진득하게 해주려면 찹쌀가루가 필요합니다. 여우 랍쌀가루를 2스푼 조집니다. 2번. 자,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올리브유 찡. 버려. 자, 그리고 바로 나가리 봉쇄. 콩나물이 익을 때까지 졸여주면 돼요. 이따 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좀 걸쭉해지면은 여기다 바로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3,000배에서 1일만에 안 잡히고 2일만에 겨우 그냥 롯만 한 라구리끼 잡혔네. 롯나 기뻐하네. 라구리끼 재수없는 건 나야. 바로 뭔 개소리야. 바로 입장어지. 들어가라. 아구를 넣고 자, 요거를 또 마저 넣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다가 찜하면 또 이걸 빼놓을 수 없죠. 쑥갈 4개야 바로 뜯어서 넣어버려. 아, 이것도 있다. 이것도 아까 이거 준비해놨던 미나리를 이렇게 바로 들어가라. 자, 그리고 마지막 홍로추 라삭 사브라이 라삭 꼬르도 라삭. 아, 축축해리마. 요 아구살이 부러지지 않게 저어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구찜이 완성됐습니다. 아, 잠깐만 올라가지마. 올라. 아직 수육 안 했어. 그 선글라스 왜 쓴 거야, 리버? 수육하러 가자, 수육!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위랑 간수육인데, 자, 이렇게 위는, 요런 식으로 잘라서 먹으면 됩니다. 이야, 약간, 롭창 느낌이네. 자, 요 간. 요거를 보통 요런 식으로 해서 먹더라고요. 이야, 이 생김새는, 내 스타일이 아닌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구찜과 아구수육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야! 야, 이 살 보세요. 이건 연락 없고, 여기 보시면, 자, 이 간이랑 위랑 미나리 있죠? 자, 요렇게 싸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 와사비를 푼 간장 바로 풀어. 지금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구찜 한번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허드바 영상 서서 먹는 거 아시죠? 앉아서 먹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콩나물 먼저 먹어볼게요. 왜냐면 이게 간이 잘 배어있는지 안 배어있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추배를! 이모! 밥 좀 주세요, 밥! 해공길 이발! 대맛이 좀 돼, 이모! 내가 만든 거 맞아? 잘했어.
찍지 마라 이런 거. 콩나물 맛 기가 막히고요. 제가 매운 거를 또 못 먹어요. 얼굴은 매운 것도 너나 잘 먹게 생겼고 술도 그냥 병째 부셔먹을 것 같은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자 근데 맵지 않아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고, 여러분 여기 아구살 있죠? 이야. 자 요 살 한번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미쳤다 진짜. 바로 먹고요. 초배를. 너무 쫄깃하면서 부드러우면서 단맛이 나요. 진짜로 단맛이 나요. 여러분 여기 살이 이게 너무 맛있어요. 이게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잡자마자 요리를 한 거잖아요. 정말 싱싱하고 살아있는 그 자연의 상태에서 움직이던 세계를 그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자 요 쇠고기만 한 번 더 먹어볼게요. 초배를. 와 여기다가 바로 콩나물 퍼가지고 마하반야왓. 맞아 여러분, 옛날에는 아구를 잡아서 그냥 버렸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근데 어느 순간 뭐 아구침 없어서 못 먹잖아요. 너무 맛있는 음식이 됐고 요 완전 통살 있거든요. 자 요거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를. 와 살 진짜 미쳤다.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조금 태우길 잘한 것 같기도 해요. 그 태운 거에서 약간 단맛이 나는데 이렇게 제일 큰 살이었거든요. 가운데 큰 뼈 있으니까요 반반 먹을게요. 초배를. 자, 이 콩나물이랑 얹어가지고 바로 같이 들어서 초배르. 주님 영광 받으소. 카메라맨님 또 드려야죠. 아 콩나물? 이런 리치르기. 아 미나리? 리발레 초배르. 자 여러분 다음은 바로 수육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간을 제가 솔직히 못 먹을 것 같아서 여기 위 있죠 위. 요거랑 미나리랑 딱 이렇게 싸가지고 바로 요기요 간장에 콕콕콕콕 찍어서 초배를. 나 뭐 나쁘지 않아요. 이게 식감이 도가니탕 안에 그 연골 그 흐물거린 거 있죠. 그 느낌이에요. 근데 맛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여기 콕 찍어서 초배를. 맛있는데요? 별미 느낌이네. 사람들이 별미라고 하거든요. 왜 별미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카메라만 한번 줘볼게요. 자 알았어. 자 그러면 요 본연의 맛 한번 먹어볼게요. 초배를. 이거 진짜 신기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한번 삶았잖아요. 근데 해먹는 느낌이에요. 지느러미 부분 있죠? 그 부분이랑 굉장히 흡사한 맛이 나고 식감도 비슷합니다. 솔직히 그냥 이렇게 해서 3개 잡고 슬라이더로 한번 쫙 쓸어가지고 초배를. 너무 맛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니 진짜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는? 비린내가 나는데? 한번 간장 많이 찍어서 먹어볼게요. 여기 콕 찍어서. 자 이 몸에 좋다는 건데 토하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바로 먹어볼게요. 추베르. 아 막 그렇게 못 먹을 맛은 아니거든요. 제가 비가 약한데도 냄새만큼 그렇게 맛이 심하지 않는데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비린 마요네즈를 짜서 먹는 느낌이에요. 그 으스러지는 그 느낌이랑 강도가 진짜 마요네즈랑 비슷해요. 한 번 더 먹어볼게요. 간장에다가 미나리 좀 싸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간장 계속 찍어야겠다. 이 간보다 간장을 더 많이 초배름. 아 얘 좀 얘 얘 아까보다 좀 더 비려요. 얘를 여러분 얘는 처음 들어갔을 때 아까보다 훨씬 더 부피가 크고 하니까 너무 더 비린 느낌이 좀 나가지고 못 삼켜버렸는데 버티고 싶다 보니까 그냥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게 먹을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이상은 안 먹을게요. 저 멀리 꺼져. 제가 봤을 때 지금 카메라맨이 지금 드셔보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자 이거 제일 크다. 이거 제일 커. 어디가 빨개요. 아 이제 리발.